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당헌 개정 논란에 이어서 이걸 문재인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부정 부패 등 중대한 잘못 이것이 이제 포함됐습니다. 여당일 때는 저는 뭐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야당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 여당의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헌 논란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일단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던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을 당 강령에 삭제하겠다. 김준일 대표님. 네. 이게 문재인, 이른바 민재인 지우기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실패했으니까 그걸 인정하자. 두 개 가운데 어느 쪽이라고 해석하세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 자체에 사실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경제학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금하고 소득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론이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소득이라는 걸로 이제 대체를 했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여러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소득을 늘려가지고 이를테면 내수를 경제를 활성화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현실 정치에서 잘 작동하지 않 현실 경제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느 정도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들 이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을 때 부작용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이제 포용 성장이나 이런 단어로 대체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민주당이 지면서 그 패인 중에 하나로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어떤 이런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거 인정하고 가자라는 그 내부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지우기도 한 반 정도 될 것이다. 두 가지 중에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의원 방탄법 아니냐. 이 당헌 80조 개정 전당대회 최대 내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의원과 박용진 의원 토론회에서 또 한 번 맞붙었습니다. 그 화면도 준비했습니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 사법 리스크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 아니겠습니까? 반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당헌 개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낸 일도 없고 어떤 의사를 가진 바도 없습니다. 이 조항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우 제가 돈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까? 아무 해당이 없잖아요.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같이 싸우려면 그런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고.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죠. 마녀라고는 그 수사기관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해 없으셨으면 아닌 증거를 내라면서요.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점 격앙되고 있어요. 마녀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는데 뭐 친문 쪽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혁신 노력을 후퇴시키는 길이다. 당원 바꾸는 거. 창피하다. 내로남불 계보 있는 것이다. 조응천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마치 이재명 의원 중심으로 사당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야당 내부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민정 의원 얘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인데 오늘 양산 평산마을 평화지킴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개설이 됐다. 대통령 사저 있는 평산마을 평화기원.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의 여러 지지자들이 고민정 의원을 좀 비판한 것 같아요. 좀 연유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이고 예. 더군다나 방금 나온 당헌 80조 논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기에 만들어진 당헌이라는 게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나와서 친문과 친명을 좀 갈라치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 이 개딸이라고 자처하는 분들 아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내용에 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게 하는 이상할 게 없고 당연한데 여기 왜 과민하게 반발해서 이런 걸 올리지 마라 갈라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은 이재명의 일당 이
뭐랄까요, 이재명 의원만의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이고요. 오히려 저는 고민정 의원이나 친문 의원들 그리고 친문 지지자들이 지금 너무 얌전하게 문재인 지우기를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원 당규 80조 문재인 전 대표 시절의 개혁안인데 이걸 이렇게 이재명이라는 유독 사법 리스크 많은 사람 때문에 바꾸게 되면 그야말로 민주당에서 문재인의 개혁 색채가 다 빠지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좌시하고 있는 게 친문 의원이나 친문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 거세게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에게 이러지 마라. 우리 정당은 노무현과 문재인의 정당이다라고 알겠습니다. 각을 세워야죠. 이현정 의원님, 네. 앞서 당원 바꾸는 거에 대해서 뭐 김종민, 조웅천, 전해철 이런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많던 친문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 많던 친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참 이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서구의 정당이라는 데는 주로 가치와 이념으로 해서 이제 모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열심히 친문인 척 하던 분들이 갑자기 요즘은 이제 또 친명으로 다 돌아서서 옛날의 기억은 잊어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누가 나타나면 또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겠죠. 자, 그러다 보니 도대체 저분의 정치적인 이념과 노선은 뭐지? 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사람을 옹호하는 것만 가지고 자기 어떤 정치적인 그걸 샀고 또 거기에 팬덤들이 같이 붙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인들 제가 오랫동안 만나보면서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한 정치 철학이 뭐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정말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누구한테 가서 줄을 잘 서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회의원 공천받고 국회의원 되는 것들 선수 늘려가고 그러니까 우리 정치 수준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당원당구 바꾸는 거는 이재명 의원의 여러 수사와도 관련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노 교수님 새로 나온 의혹 하나가 있어요. 쌍방울 계열사에 가 한 계열사가 이재명 의원 변호사 소속된 법무법인에 현금 20억 원을 지난해 3월에 입금을 했다. 이 의혹인데 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뭐 의혹 여기 내놨습니다. 바로 이제 변호사비 대납옥이 알려진 직후에 20억을 다시 반납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제3자가 거래 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일시 보관한 돈이었기 때문에 반환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에스크로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너무나 이거 확실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직접 매도인 매수인이 뭐 계좌에 위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100% 에스크로 회사라는 데서 그 돈을 보관합니다.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법률적 문제가 완전히 완결되고 모든 필요한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걸 다 확인한 다음에 매수인한테 받은 돈을 매도인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그 제3 에스크로 회사가. 예. 만약에 지금 이 로펌에서 받은 쌍방울 계열사에서 로펌이 받은 20억이 그렇게 해서 보관한 돈이라면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거래 20억을 그 거래가 완료됐을 때 거래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어야 되는 건데 왜 그걸 쌍방울 회사에 다시 반환하냐는 말입니다. 석연치 않다는 얘기죠. 그거는 에스크로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에스크로라는 말을 잘 모를까 봐 이제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 봐 팬시한 단어를 써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에스크로였다면 그 거래를 예를 들어 매도인 매수인이 거래의 상대방이 있으면 로펌에서 보관하다가 거래가 완결됐으면 그 쌍방울 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에게 돈을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예. 반환한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이상한 거래라는 겁니다. 이거. 글쎄요.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커넥션 얘기까지도 뭐 의혹 수준입니다만 나와서 이 부분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의혹 새로 불거진 얘기까지 만나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이쪽으로 좀 옮길까요? 예. 봉사하러 간 건가요? 홍보하러 간 건가요? 라는 댓글을 주셨고요. 예. 경솔했다 김성원 의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잠시 안 보여서요. 예. 민주당 수재민들 위해서 봉사활동 안 하나요? 하셨고요. 예, 좀 더 속도감 있게 해볼까요? 예. 국회 물갈이는 필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반지하는 점차 없어져야 하지만 뭐 대책 마련도 같이 해야 된다. 제가 잠깐 이 카메라하고 이 댓글이 가려서 제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5개 모두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는 오랜만에 북한 얘기 만나보겠습니다.